안녕하세요. 꽃갈매입니다. 1년 중 여름은 제라늄에게 가장 힘든 시기인데요. 고온다습한 한국의 여름에서 내 제라늄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고온다습의 한국의 여름은 근본적으로 제라늄에게는 너무 힘든 계절입니다. 성장은 당연히 거의 멈추다시피 하는데요. 다른 식물과 다르게 제라늄은 건조에 참 강한 식물입니다. 제라늄, 펠라고늄은 아프리카, 유럽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태생부터 습기에 약하다고 합니다. 뜨거운 기온도 힘들게 하지만 과습이 정말 제라늄을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요. 여름, 장마철만 조심한다면 사계절 계속 꽃을 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통풍을 위해 잎 제거를 해주는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. 여름 제라늄 통풍 관리법 3가지 지금 시작합니다. 통풍이라고 쓰고 잎 제거라고 읽는데요. 첫 번째, 화분 배치. 밖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베란다 가드닝에서는 세심하게 신경 써줄 것이 많습니다. 여러 개 화분의 간격을 적당히 유지시켜 주도록 해야 하고요. 선풍기 등을 통해서 인공적인 바람, 통풍을 유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. 온도를 고려해서 에어컨을 트신다면 직접적으로 에어컨 바람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, 잎 제거. 통풍을 위해서는 통풍을 막고 있는 큰 잎 등을 제거해 주는 것도 좋은데요. 흙과 가까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거하지만 중간중간 너무 빼곡하다 느껴지면 거기도 제거합니다. 우선 큰 줄기에서 제일 먼 곳에 잎을 잘라줍니다. 어느 정도 잎을 남기는지는 개인적인 취향인데요. 시원시원하다 느껴질 정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잎이 무성한 부분에, 특히 아래쪽에 잎을 적당히 솎아내야 하는데요. 큰 줄기 가까운 곳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잎 쪽으로 가깝게 잘라줍니다. 나중에 줄기가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얇은 줄기가 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 잘라진 부분에서, 즉 상처가 난 부분에서 물을 수도 있거든요. 잘못하면 소중한 제라늄을 저세상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, 노란잎 제거 및 떨어진잎 제거. 잎을 잘라주고 난 가는 줄기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시드는데요. 그때를 기다렸다가 떼어주면 됩니다. 아침마다 노란잎을 제거하고 떨어진 잎도 제거를 해주고요. 화분의 흙을 축축하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도록 바로바로 치워줍니다. 여기까지 통풍을 위한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. 여름을 적극적으로 나기 위한 준비 작업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